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일할 때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면서 점심시간 1시간은 10분처럼 짧게 느껴지죠.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참 긴데 주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휴가 한번 떠나려면 준비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요. 늘 그렇듯 달콤한 휴가 시간은 짧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은데요. 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은 늘 빨리 가고 한없이 지루한 시간은 초마다 시계를 봐도 참 느리게 가죠. 지금 10분이 1시간처럼 더디게 흘러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보이스메일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23일 금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블랙 아이드 피스의 붐붐 파우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참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휴가 준비만 해도 몇 날 며칠은 걸리는데 막상 가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올 날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기냐에 따라서 시간은 빨리 또 천천히도 갈 수 있겠죠.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그리고 재미있게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이현종 영화 감독님과 함께하는 들리는 영화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그 여름에 꼭 봐야 할 영화 두 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영화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국군방송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방홍보원 연예병사들 모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도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을 빨리 하고 바로 라디오로 넘어와서 보이스메일 또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인 내일도 보이스메일 꼭 출석 체크하시고요. 내일 뭐 두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생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는 제 마음대로 틀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고 싶은 거 네, 막 틀겠습니다. 네. 내일 그냥 한 다트리 음악 10곡으로 그냥 한 5곡? 네. 자, 그리고 그 9637님께서요.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개별 연락 주신 건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기다리게 돼서요. 여건만 되신다면 언제 한번 야외에서 공개 방송 해주시면 좋겠다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인원 제한 없어도 되고 운치 있는 밤 야외에서 만나는 보이스메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오픈 스튜디오 그 참여하실 분들께는 이미 개별 연락을 했습니다. 네, 섭섭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픈 스튜디오 할 예정이고요. 골고루 네, 추첨해서 뽑을 예정이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보이스메일에서도 자체 공개방송 네,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죠? 네. 자, 조행복 대위님의 주파수 소개 들으시고요. 노래 듣고 오시죠. B.O.B의 Nothing on You.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가족들은 입대한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육군 훈련소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 훈련소는 지난 10일부터 입대를 하기 위해 모인 그 이병 장정 가족들과 친지들을 대상으로 신병들의 병영 생활관과 식당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군 훈련소는 이병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대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요. 입소 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뜻을 반영해 병영 생활관과 식당을 개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개방 행사를 통해 훈련소 시설을 둘러본 가족들은 이 선진화된 우리 군의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죠.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생활관에서 1인 침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부대의 여러가지 소식들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그리고 크랙 데이비드의 Insomnia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hy do